긴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은 소녀들이 어두운 무대 위에서 흩어집니다. 사람들에게 비밀리에 나눠준 건 다름 아닌 태극기. 일제의 무자비한 폭력이 소녀들을 덮쳐오지만 손에 든 태극기만은 놓지 않습니다. 조국 독립만을 염원하던 100년 전 외침을 재현하는 순간, 현장은 그날처럼 뜨거워집니다. 제가 직접 퍼포먼스에 참석해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학생이어서 독립운동에 가담하고 정말 그들의 아픔을 제 피부로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아, 얘기하려니까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유관순이 누군지, 33인 독립 이 선언문 낭독하신 분들이 누군지, 3.1 운동이 왜 일어났는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미국에 살아가는 젊은 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. 그래서 이번 기회에 3.1 운동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더 이렇게 연극 아닌 연극이었잖아요. 그게 체험되었다고 해서 막 눈물들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. 3.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애틀란타에서 열린 기념식입니다. 33인 대표의 독립선언서 낭독부터 만세 삼창 등 100년 전 선조의 뜨거운 마음까지 고스란히 재현했습니다. 그동안 유관순과 3.1절에 대해서 잘 몰랐던 동포 2세에게도 우리의 역사와 정신을 알려주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. 우리는 그 지휘자님이 우리 이제 3.1절에 한다 하고 그때부터 알았어요. 그 언니들도 막 내 나이랑 비슷한 언니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용감하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그냥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. 해외에 살고 있는 저희로서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2세들이 그 3.1절에 대한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2세들에게 그 3.1절의 중요성과 뜻을 기리게 하고 다음으로 계속 연결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2세들이 쉽게 배우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작성돼서 해서 3.1절 행사를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. 우리 딸에도 몰랐다가 오늘 알게 됐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더 좀 더 잘 말해줬으면 더 좋았겠구나. 정말 가슴이 찡하고요. 제가 물론 학교에서 배웠고 또 잘 알고 있지만 새롭고 우리의 그런 어떤 선배들이 저런 일을 저렇게 했구나. 저 선배들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었구나. 이런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하여튼 마음이 뭉클했습니다. 애틀란타에서 YTN 월드 안미양입니다.